루시비에 루피나 초라해요. 짠! 여기 지금 소피아 언니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사람들이 정경환님, 소아님, 라이브 언제예요? 뭐 오니님 계속 들어왔네요. 네, 지금 네, 조수아님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슬라임 카페입니다. 어, 이제 슬라임 카페인데, 어, 이건 뭐죠? 석고마한 양행제. 오, 석고마한 양행제도 만들 수 있는 거. 네. 네, 여기 딱 영상에 보니까 뒤에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네요. 여기 한 번만 간단히 소개해 주겠어요? 일단 여기는 저의 슬라임 카페입니다. 네, 슬라임 카페도 하고 석고 반향제도 그죠, 그죠. 석고. 네. 네, 한번 간단히 봐서 네, 좀 네, 보여주세요. 일단은 여기 슬라임 토핑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와, 토핑들 엄청나게 많네요. 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슬라임 재료 뭐 이런 거 담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석고 반향제를 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있고 뭐 이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건 이제 고급지게 만드는 거고 조그맣게 생길 수가 있긴 해요. 네. 이쪽에도 이렇게 슬라임 재료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파츠가 약간 고급 파츠들이 모여있네요. 이쪽은 여기 이거 먹어. 네, 주치님 안녕하세요. 서인님 안녕하세요. 해나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오, 이거는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거 아니에요? 코코아 가루 같은데? 네, 코코아 가루인데 먹지 못하는 코코아 가루. 해나님이 렉이 걸려요. 지금 아빠가 지금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렉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럼 자리로 갈까요? 지금 다 같이 이제 뭐 만들어 볼 거예요? 석고방향제요. 네, 석고방향제. 석고방향제 아까 보니까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던데 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몰드라고 하죠. 네, 이런 틀들이 이거는 토끼 모양인가? 아닌가?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어요. 네, 미리 골라놨습니다. 네, 소피아님은 뭐예요? 저는 돼지입니다. 어, 돼지. 루피나는? 저도 돼지입니다. 그 다른 모양. 어, 다른 모양의 돼지. 돼지. 세라는요? 뿌엉이. 뿌엉이. 얘 네, 지금, 뿌엉이를 골랐어요. 얘 지금 행동이 지금 이래요. 네, 리블리님 안녕하세요. TV 아라님 이름 좀 불러달라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 손가락이 계속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강여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저씨가 좀 이름 좀 불러주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설방님 안녕하세요. 홍보TV님 안녕하세요. 네, 신현우 신나님 안녕하세요. 사랑님 안녕하세요. 해나님 안녕하세요. 배향자님 안녕하세요. 강여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아까 핑키님이, 핑키 큰채님이 아까 에버랜드에서 사진 찍은 언니인데 라고 하네요. 네, 아까 이제 그 회전목마 가는 길에 있는 네, 거기서 만났죠. 네, 핑키님 안녕하세요. 아까 아저씨도 놀랐어요. 아저씨 놀라가지고서 네, 아저씨가 좀 사진 찍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네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와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버랜드 다녀왔고요. 영상 찍은 거는 아마 목요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만드는 방법 루피나 알아요? 아니요.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석고가루라는 건데요. 네,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석고가루가 이게 물하고 섞이면 빨리 굳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에 일단은 이렇게 계량컵 같은 게 자그만하게 있거든요. 원하는 색소를 골라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약간 보라 색깔을 할 거고 저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먼저 빨리 이렇게 10ml를 여기 미리가 수가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으악. 아, 이 색소를 10ml만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오, 리블리님이 이제 석고 방향제가 뭐예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단단한 모양인데 이게 단순하게 단단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탈취 효과도 있고 향도 좋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는 자동차 그에다 붙이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다가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집 안에다가 놓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와 이거 강아지 같은데 여러분들 엄청 귀엽죠. 네.
소피아 님이 운영해요.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조만간 오픈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다시 자세히 이제 설명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안젤리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10ml 넣었어요? 네, 제가 이제 10ml를 넣습니다. 저도 넣을게요. 네. 네. 루피나는 무슨 색깔이에요? 저는 돼지니까 핑크 돼지. 핑크 돼지. 탁탁탁. 대양자님이 저 김소피아 TV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초빌런님도 안녕하세요. 홍수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경환님이 대형판 하나 어떻게 뽑았냐고 했는데, 네 아빠가 농구공을 던져가지고서 꼬링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세 번 만에 넣었어요. 세 번째 공에 넣어서. 네 이번에 체라는 핑크랑 노란색이랑 같이 섞어서 여기다 10ml만큼 또 넣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체라가 잘 못해가지고 소피아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 셋 다 핑크색 넣었어요. 네, 사랑님이 다들 너무 예뻐서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선님 저도 불러주세요. 이제 노란색 끌까? 네, 조윤희님도 안녕하세요. 잠시만. 막힌 건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저씨가 더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젤리나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자, 네. 다들 10ml씩 이제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이게 올리브 리퀴드라는 건데요. 네. 이거를 10ml 넣어줍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뭐예요?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역할인가 본데요? 그런가 봐요. 네. 일단 넣어보시죠. 네. 어디까지? 이거를 10ml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네, 지금 10ml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양자가 아니고 시원이에요. 네, 시원님 안녕하세요. 공예연님 안녕하세요. 공예연님 안녕하세요. 톡톡체리님 반모 받아요. 반모는 안 받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루피나가 10ml만큼 또 넣고 있습니다. 저거 어디에서 만들어요?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개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체라가 또 한 번 넣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넣은 거 이름이 뭐였죠, 근데? 올리브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올리브 리퀴드. 올리브 아빠 올리브 형 좋아하는데 다른 건가? 아직 안 했어?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더 더 계속 스톱할 때까지 계속. 조금 더. 서희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챙겨볼게요. 체라, 루피나, 소피아님 정성이 담기네요. 찍는 거 힘드시겠어요. 네. 삼각대를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그 향을 넣어줄 건데요. 네. 원하는 향을 고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향을 고를 차례. 저는 이 화이트 자스민 앤 민트. 저는 피오니. 네, 피오니. 전 블랙 체리. 블랙 핑크? 네, 블랙 체리를 골랐습니다. 얘도 10ml를. 네, 소피아부터 10ml만큼 또 향을 넣고 있어요. 저도 할게요. 네. 이번에는 루피나 차례. 루피나도 쭉쭉 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체가 섞여서 이렇게 고체가 되면은 여기 향이 다들 한가득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예연님이 내일 학교 안 가요? 내일 월요일. 네, 가죠. 월요일이니까 가죠. 가야죠. 가는 게 아니라 네. 가야죠. 강예원님이 소피언니 이뻐요. 감사합니다. 됐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큰댕님도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를 섞어줍니다. 네, 각자 이제 10ml씩 넣었는데 이 10ml씩 넣은 거를 이제 섞어줍니다. 섞어? 네. 살살살살. 살살씩.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뭐였지? 색소. 네, 색소를 10ml 넣고요. 그다음에 올리브 리퀴드를 10ml 넣고, 그다음에 향수를 향을 10ml만큼 또 정리했어요. 넣었어요. 그럼 30.
네, 30만큼. 이거는 체라, 루피나. 빨간색이다. 약간. 분홍색이지. 오, 약간 분홍색 좀 징그러운 것 같아. 공예님이 소피아님 다음에 파충류 비어디 드래곤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나중에 보여주겠죠? 애니튜브님 안녕하세요. 그 끝에까지 모서리까지 쫙쫙 해야지. 응? 이거를 여기가 이제 밑에가 안 섞였잖아. 이거를 밑에까지 잘 섞이게. 밑에 꼼꼼하게 다 섞어야지 색깔이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밑에가 왜 안 섞이지? 응, 벽에다가 붙은 것 같아. 응, 계속해서. 아, 뾰족한 부분은 잘 될 것 같은데. 사랑님이 루시치 서울 살아요? 네, 서울 쪽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에버랜드 왔다가 에버랜드 근처에 여기 들렸어요. 여기 소피아. 네, 슬라임도 만들고 석고 방향제도 만드는 이런 공간입니다. 됐죠? 네, 예은님 안녕하세요. 하늘 한율 아줌맘님 안녕하세요. 아줌맘. 이거 이제 얘를 이제 자 이제 네 다음 차례입니다. 얘를 네, 이제. 얘를 컵에다가 옮겨주세요. 컵에다가. 네. 네, 방금 성큼. 컵에 뭐가 있는데? 뭐야, 보여줘. 떨어진 거. 떨어진 거. 아까 섞을 때 떨었어. 네, 지금 방금 섞은 거를 종이컵에 다들 넣어주세요. 네. 저는 뭐 섞어줘야겠네. 네. 루피나도.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우와. 네, 사랑님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잘 챙겨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율 아줌마님이 저도 다음 주 수요일 날 에버랜드 가요. 와, 좋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또 와서 왜? 파티. 다음 주 주말에 파티도 하고. 어떤 파티? 저녁에 오면은 그 낮에는 또 와도 또 에버랜드 또 가도 되겠다. 고기? 바나나. 지금 차에 있는. 바나나 뽑아야지. 잘 뽑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어떤 있잖아요. 미토. 네. 이게 여기 뒤에 그 미리가 나와 있거든요. 미리? 거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뒤에 여기 40. 써 있는데 저는 60. 하고 30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네. 40, 20이요. 그 다음에 체라는 80, 40. 80이기 때문에 40mm. 그럼 40mm만큼 이 석고가루를 이제 챙겨야 된다는 거죠? 네. 몰라요. 일단 이게 50mm니까 아. 50 넣고 그 다음에 약 30. 아니요, 전 80이. 슬라임 카페 이름이 전... 뭔가요? 아직 비공개입니다.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비공. 이 세상 어디가는 자, 그 다음에 나 제가 해볼게요. 네. 저는 40. 40? 네, 40. 나는 이거 꽉 채우면 안 되겠네. 네, 그냥 50이면 제가 딱 좋은데. 안 보여. 이거를 그냥 대충 감으로. 감으로. 김현정님이 저희는 우주 청소년단에서 갔어요. 오호. 강유원님 안녕히 계세요. 됐어. 오. 테라가 초코유님 안녕하세요. 81. 80이면은 일단 한 가득 한번 넣고 그다음에 30mm만큼 또 넣어야 되네. 여기까지가 40 아니야? 이거 조금 기장했죠. 그 정도 차이야. 넣고 하네. 응, 넣고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테라 거고. 네, 지금 열심히 석고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각자 이 몰드 틀에 따라서 들어가는 양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측정, 측량?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하면서 넣는 이런 재미도 있네요. 오! 휴지 없어. 됐다. 네. 대양자님 어디 살아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다 넣었어요, 이제. 네. 물을 넣어주는데 이거에 반을 넣어줍니다. 물은 이제 석고가루의 절반만큼만 넣어줘요. 아까 60ml 넣었죠? 네.
네, 60ml 넣었으니까 물은 절반인 30ml만큼 넣으면 됩니다. 젖었고, 자 이제 네. 30ml만큼 넣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루피나 차례. 루피나도 루피나는 20ml. 네. 저는 20ml. 40이었으니까 20만큼. 나는 40. 다들 섞고 양의 절반. 저는 이거를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물을 넣고 나서는 섞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물을 넣으면은 가루가 점점 이렇게 뭉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뭉치면서 잘 색깔도, 그럼 색깔도 나오나요? 아까 색소를 넣었으니까? 아직 안 넣었어요. 아, 색소는, 아, 저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있구나. 자, 이제 이거 색소 같은 거 다 넣어줍니다. 물 네. 넣어줍니다. 이제 아까 섞었던 거 색소, 그 다음에 향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올리브 리퀴드가 들어간 것들을 다 같이 섞어줘요. 이삼결님 안녕하세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보리덕후 송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슬라임 카페 영상도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도 또 촬영할 거니까 이 영상들은 다시 편집해서 다다음 주 정도 아 다음 주가 다음 주에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슬라임 거. 네, 이 석고가루랑 섞으니까 오 슬라임 느낌. 약간 네. 우주 슬라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약간 루피나 거는 묽어요. 왜 이렇게 묽어? 좀 더 잘 섞어요. 석고가루 좀 더 넣어야 돼. 저는 석고가루 조금 더 석고가루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면 좀 더 넣어서 찰퍽찰퍽 약간 끈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약간 조금 됐어요. 네, 이제 석고가루를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김현정님이 비누도 만들어요. 비누는 아니고요. 비누가 아니라 이거는 석고가루를 해서 단단한 거예요. 단단해서 얘는 향을 품고 있어요. 자 이제 모르겠는데요. 이제 살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 통에다 네. 넣어주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섞었으니까 섞은 거를 이제 몰드에다가 오이고. 이거 기포 제거제를 넣어야 됩니다. 네, 기포 제거제를 몰드에다가 먼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지금 섞인 거를 같이 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잘 나오고 있네요. 김만구님이 루치치니 먹는 색종이 리뷰해 주세요. 했는데? 네, 찍었어요. 찍었는데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려? 알았어, 올릴게. 아빠가 편집을 아직 안 해서. 네, 해야겠죠. 윤희나님 안녕하세요. 꽃혜스님 안녕하세요. 네, 색종이는 먹는 색종이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촬영했는데 아빠가 게을러서 아직 편집을 안 했습니다. 네. 내가 섞을래. 내가 지금 이제 섞인 거.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지 않아? 체력감 보여주세요. 한번 쭉 당겨 보겠어요? 오. 약간 좀, 예, 좀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몰드에다 뭘 뿌린다? 기포 제거제. 네, 기포 제거제를 뿌려줍니다. 두 번 정도. 네, 기포 제거제를 두 번.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체력 것도 한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됐어요. 이제 각자 몰드에다가 기포 제거제를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이제 만든 거를 부어주세요. 네. 네. 이 몰드 안에다가 부어야겠죠? 애니튜브님이 슬라임 카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데 슬라임 카페 이름은 저희가 다음 주에 공개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키즈 크리에이터 이제 채널에서 와 올라갈 거니 엄청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정님 바다포도 먹방 해주세요. 그때 바다포도 먹방을 해보고 싶어서 아빠가 그 주문을 했는데 바다포도 엑기스가 왔어요. 바다포도가 아니라 엑기스가 와가지고서 리뷰를 못했죠. 이게 이제 기포가 안 생길 때 그러니까 기포가 안 생기게 이렇게 살짝씩 톡톡톡 쳐줍니다. 내 거 보면 기포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툭툭 치면서 속에 있는 기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짝 살짝씩 쳐주니까
바닥에 있던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죠? 여기 누구 슬라임 카페예요? 여기는 김소피아 슬라임 카페입니다. 흐른다. 너무 많이 있나 봐. 나도 흘려. 약간 흘려도 돼. 닦으면 되니까. 이런 걸로 닦아. 손에서 소금을 이렇게 좀 덜어서 다시. 네, 규큐님이 와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그죠? 네, 이렇게 석고 방향제를 네, 틀에 몰드에다 넣어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오, 이거 너무 이쁘죠? 여기 향도 엄청나게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금 루피나가 지금 여기 몰드에다가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서 살짝 닦아서 어느 정도 지금 양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지금 체라. 세라는 어떻나요? 많이 넣었어요. 네, 모야모야 패밀리. 오, 진짜 빨리 가셨네요. 네, 저 오늘 에버랜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버랜드 간 김에 집에 가면서 네, 들렸습니다. 네, 모야모야 패밀리 집에 오셨나요? 이, 오세요. 예, 이 근처면은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네, 여기 진짜 재미난 거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모야모야 패밀리 올 때 저희도 같이 오도록 할게요. 네, 시간 맞춰서 저희랑 같이 놀러 와요. 모야모야 패밀리님이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정민님 안녕하세요. 린귤님 안녕하세요. 네, 이삼결님 안녕하세요. 티비슬라이님 안녕하세요. 네, 김만구님 그 말씀하신 먹는 색종이는 저희가 찍었기 때문에 조만간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루채치 아빠 얼굴 보여주세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것부터 촬영한 다음에 네, 좀 이따가 해야 되겠어요. 약간 진지해. 네, 모야모야 패밀리 혹시 다음 주 시간 되면은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같이 가셔도 돼요. 에버랜드 갔다가 여기 소피안에 네, 슬라임 카페 같이 오셔도 되고. 이렇게 기포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기포가 네. 올라와서 제 얼굴을 자꾸 보여달라고 해서 카메라를 돌릴게요. 돌리기에는 뻘쭘하니까. 엄마가 들고서 짠. 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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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해보니까 라이브 때 어른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네, 기포 다 했어요. 네, 저 기포가 다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기포를 다 뺐으면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그 다음 차례는 네.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자, 이제 이게 굳을 때까지 네. 먹방을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굳을 때까지는 먹방을 하면 된대요. 네, 이거 일단 다 치웁시다. 네, 좀 정리 없, 정신이 없으니까 조심해. 딱 나와가지고서 치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나 얼굴 공개해달라네. 엄마 얼굴 공개. 어? 엄마 얼굴 공개. 공개했대. 하라. 이것도 아직 조금 남았네. 이게 향도 이렇게 다 맡아봐. 넣어놔가지고서 맡아봐. 여러분들 와 이거 색깔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모야모야 패밀리님이 엄마 목소리 이뻐요. 얼굴도 이쁘시단 건 안 비밀. 묘래요. 네? 코에 묻었대요. 핑크돼지님 안녕하세요. 링귤님 어떤 향이에요? 이거 어떤 향이에요? 블랙 체리. 블랙 체리. 아까 전에 블랙 핑크라고 했거든요. 블랙 핑크예요, 블랙 체리예요. 네, 홍소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과자들도 앞으로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여기에서는 네, 단체로 라이브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이야, 모야모야 패밀리님이 오늘 뽑은 인형 보여주세요. 오늘 뽑은 인형은 차에 있어요. 아빠 차에 가져올까? 조금밖에 안 됐어. 이거 들고서 엄마랑 같이 찍고 있어봐. 얘기 좀 하고 있어봐. 아빠 차에 가. 여기 가로 외야스 먹고 싶은데 손이 없어. 언니가 들어줄게.
못난이 포장. 맛있어. 엄마 이거 볼게. 과연 어떻게 나올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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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방금 콕 소리 했는데 얘가 과자. 과자 부스러기면 어떡하니? 앞쪽으로 좀 치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어떤 과자 소리가 제일 맛있게 들리나? 오! 맛있는 과자 소리. 엄마도. 맛있어. 과자 재밌게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던져서 먹자. 웨하스는 던져서 먹으면 목에 걸릴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오! 짜잔. 어떻게 뽑았어요? 만화를 냈고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골이 나면 한개 오빠가 골이 냈어. 엄마는 알려줄게. 와우 힘들어. 내가 할래. 바람이 지금 빼가지고서 내가 할래. 아니야 힘들어 이거. 네 이거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농구공을 골대에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넣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사람들 다 실패하는데 왜 어려워요? 세 번째 만에 좀 멀어요. 골대가 멀어가지고서 공을 던져서 넣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빠는 네. 넣었어. 네 아빠는 우연하게 넣었죠. 그래가지고서 영상도 찍었고 그때 이제 넣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환호하고 난리였어. 여기 빠는 놈. 응.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뽑도록 할게요. 데코파트가 있네. 응? 지금 먹는 건 뭐예요? 아, 왕고래바. 무해무해 패밀리님이 와 영상 보고 싶다 해서 오늘 찍어와서 저는 내일부터 부산에 잠깐 다녀야 돼가지고서 또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또 편집을 못할 것 같고 천천히 올려야죠. 네, 송지현님 안녕하세요. 리드엔테님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예요? 네, 김은리아님 카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기다려주세요. 링귤님 대형 바나나. 네, 지금 이게 털 같은 인형인데 겉에만 그렇고 속에는 공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엄마가 바람 빠진 걸 넣었다가 지금 빈혈이 왔다고 지금. 네. 송지현 님이 루루채채 소피아 님 너무 이쁘고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모양 패밀리 유나예요. 와, 실시가 재밌다. 후. 과자 먹으러 일로 오십시오. 아직 안 늦었어요. 네. 윤정민 님이 오늘 몇 시까지 실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완성될 때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바로 안 말라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 완성 빼내기 전에 끝나겠죠? 네. 네, 지금 바람을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서 이게 2m 5cm래요. 엄청 크죠? 2m 5cm짜리 대형 바나나. 이게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이 있었는데 노란색은 인기가 많아가지고서 금방 없어져요. 김망고님이 김소피아님 먹는 색종이 리뷰해주세요. 하지 않았네? 네, 했어요. 영상 빨리 봐주세요. 아저씨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본 것 같은데 네, 올라왔죠. 네. 서예은님 안녕하세요. 윤정민님 안녕하세요. 루피나랑 채라 몇 살이에요? 루피나는 11살이고요 채라는 12살이요 12살이에요 8살입니다. 8살. 네.
유튜버는 빨강이지. 맞습니다. 네, 바나나가 과자를 먹고 있대요. 빨강. 네, 유튜버는 빨강이니까 다 빨강이네. 보니까 지금. 핑크대주님 안녕하세요. 나 아예 빨강이야. 아빠 내가 아예 빨강. 네, 소피아는 위아래 다 빨간색이에요. 네, 이하니 티미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체라 거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살짝 움직이면은 꿀렁거려요. 그래서 바로 완성이 될 리가 없겠죠? 약 5분 먹어도 되는 거야? 금방 되네요. 네, 모야모야님, 모야랑 유나는 뭐 하나요? 네, 이한이님, 준이님, 배양자님, 혜나님, 다들 안녕하세요. 나도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여기 벽에는 이렇게 제가 뭐지? 이름이? 미니언즈. 미니언즈가 이렇게 쭉 붙어 있네요. 말도 있고 수염도. 말 수염 아저씨, 도끼 아저씨인가? 네. 여기 바나나 있어. 체라 뒤에 바나나 뭐야? 지금 본 사람들이 있네요. 네, 이거는 2m짜리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니에요. 2m 5cm예요. 뭐야 패밀리가 우리 전화기 3대의 컴퓨터 한 대로 동시 시청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조금씩 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석고 영상은 네. 먹방인지. 네, 지금 먹방하러 온 거죠? 네. 바나나 뜯을래요, 저. 바나나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이건 속에 공기가 들어간 거니까 못 먹죠. 아니 바닷가에서 놀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좋겠지. 아니 속에는 공기거든. 안 돼. 부셔줘. 아니야. 이거 배야 배. 퍼지면 큰일 나. 슬라임 만든 거 보여주세요. 아 오늘은 슬라임 아까 만들었지? 만들었잖아. 어디였지? 아까 영상 찍진 않았는데 네, 슬라임 만든 거 보여주세요. 이거는 체라가 만든 거. 네, 하트가 이렇게 살며시 들어있는 것들. 네, 시금치님 안녕하세요. 링귤님이 공기 바나나래. 네, 이건 루피나가 만든 거. 이거는 바나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실 소세지였어요. 소세지였어요? 소세지. 왜 꼭다리만 없으면은 소세지 같아요? 눈 달린 소세지. 네, 시금치님이 먹방이에요. 그래서. 네, 먹방이에요. 네, 이거는 난사 비즈로 만든. 오, 난사 비즈는 아니고 이런 비즈도 있다. 우와. 마시멜로. 지금 여기 오면은 특별한 비즈들이 많아요. 어, 이건 뭐야? 방파제. 와, 방파제 모양. 방파제? 네, 방파제 모양. 아이고, 손톱이 이렇게 들어. 아빠 손톱이 안 닦은 게 아니라 아까 고기 구워 먹어서 그래요. 네, 네, 방파제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루피나님, 차라님 인스 이벤트는 언제 하나요? 저희 인스 이벤트 한다고 한 적 없는데 네. 조만간 하겠죠? 저희 인스 새로 따로 만들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해가지고서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루피나 어디 갔어요? 왜 늦게 제일 늦게 제가 네. 루피나예요. 루피나요? 네. 민규님이 가고 싶어요. 네, 조만간 여기 다 공개될 거니까 네, 다 같이 놀러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나님이 초키 실시간 해요 라고 하는데 저희 한 명한테만 해볼게요. 저희 루치치 슬라임 책 한 명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 할까? 네, 두 명 하자. 두 명 할게요. 초키 어디다 쓰냐 근데 초키를 하려면은 핸드폰 앱에다가 말하면 되지 않아요? 말로 그지 말로 기억 니은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총 한 명씩 해서 총 세 명에게 루치치 슬라임 책을 슬라임이래 뭐야 실시간 초키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 가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체라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처음에 주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초성을 얘기해 주면 돼. 할 수 있어? 주제는?
주제는 뭐야? 동물. 동물이고 그 다음에 초성은? 시옷지읒. 네, 시옷지읒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죠? 네, 체력 안에 초키. 너무 쉽고. 네, 너무 쉽네요. 너무 쉽어. 네, 지금 잠깐만요. 아저씨가 채팅을 채팅 날라갔다. 잠깐만요. 아, 이게 채팅 날라갔대. 엄마 저거 뭐야?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완전 달콤해. 색깔이 봐. 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순서대로 보니까 제일 먼저 쓰신 분은 애니튜브님이에요. 뭔데요? 네, 지금 초점이 좀 잘 안 잡히는데 애니튜브님이 첫 번째로 사자라고 쓰셨습니다. 네, 사자. 정답이죠? 네. 혹은 저랑 순서가 바뀐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무조건 순서는 제 핸드폰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시간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애니튜브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했으니까 선물 받는 방법은 좀 이따가 네, 끝까지 다 듣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1등 하신 분은 좀 이따가 또 1등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초키 문제. 주제부터 얘기하고 바로 초성 얘기해 주세요. 캐릭터. 네, 캐릭터고. 기억, 이응, 이응, 비읍, 에스, 아, 에스, 시온. 다시 한 번. 기억, 이응, 이응, 비읍, 시옷. 네,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 네, 모야모야 패밀리, 모야모야 패밀리에서 채널에서 지금 룰세체 슬라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 영상도 이벤트 중이니까 꼭 가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캐릭터라고 하네요. 네, 기억, 이응, 이응, 비읍, 시옷. 기억, 이응, 이응, 비읍, 시옷. 네, 어려워요. 힌트요. 아빠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롤로가 아니라 이웃집 뭐야?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네,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거 캐릭터입니다. 지금 힌트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얘 이름 기억 이응 이응 비읍 시옷. 다들 아시죠? 네, 지금 순서를 지금 정답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답자 같은 경우는 어디였냐? 김망고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망고님이 고양이 버스라고 해서 첫 번째로 딱 맞추셨어요. 네, 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딱 보고 있는데 여기 스페셜한 갑자기 파츠가 보고 싶다고 해서 네, 보러 왔습니다. 오. 이렇게 있네요. 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유나가 물어보네요. 그 뭐야 소피아 언니 뭐 먹어요? 맛있겠다 라고 하네요. 망고. 아, 망고였어요? 네. 이제 제가 문제 낼까요? 네. 정경화님이 루치치 슬라임 중에서 바나나 팝콘이 좋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바나나 팝콘도 괜찮죠? 네, 이번 똑같이. 이번에는 소피아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고요. 네, 동물. 이응, 미음, 시옷. 이응, 미음, 시옷. 네, 쉽죠? 한 방에 딱 알겠어요. 나 모르는데? 아. 네, 정답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쓰신 분은 수빈님. 앵무새. 앵무새 맞습니다. 네, 수빈님, 꽃율님, 쭈니님, 링귤님 계속 다 맞추셨는데 제일 먼저 쓰신 네, 수빈님 앵무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당첨자 3명에게는 루체츠 슬라임 서적 만들기 책 이제 한 명씩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이메일 주소 다들 아시죠? 저희 영상 설명 보면은 루체츠TV@gmail.com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받으실 네, 주소, 그 다음에 본명,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 같이 남겨주시면은 전부 다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야, 지금 수빈님이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 네, 아쉽네요. 그럼 다시 낼까요? 네, 다시. 다른 분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피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물건이에요. 네, 물건. 시옷, 기억. 네, 간단하네요. 아, 엄청 쉽네. 우와, 시옷, 기억. 야, 이 아저씨는 모르겠는데, 루피나는 바로 알겠대요. 시옷, 기억.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 너무 쉬운데? 뭐야? 싫어. 맞춰보세요. 체라도 맞춰보세요. 네, 지금 다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물건. 초성은 시옷, 기억. 수고 아니야, 수고? 수고. 네, 지금 한 명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꽃율님이 수건이래요, 수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건은 아니래요. 저 안 거 있어요. 젓가락. 네, 서주영님 수건. 예, 수건 아닙니다. 수건 아닙니다. 네. 진짜 같다네요. 소금이래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 네, 등잔 밑이 어둡다. 허소랑님이 아. 사과. 아니요. 물건이에요. 물건. 네, 물건. 해나님이 성공. 네, 성공은 물건이 아니죠. 오, 해나님이 왠지 이거 아닌데? 식탁이래요. 아니에요. 아니, 식탁은 시옷 티귿이잖아. 그렇죠. 시옷 기억. 꽃율님이 송곳. 아니요. 아니래요. 아! 아, 이거 맞춘다고? 난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았어. 오! 아니. 콜라 아니에요, 콜라? 아니에요. 콜라. 콜라면. 네, 원덕님이 소금 아닙니다. 배양자님 식탁 아닙니다. 아,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는 힌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시간 시작할 때부터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김은리아님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그랬어요. 사기. 이거 문제 어렵나요? 되게 쉽지 않아? 되게 쉬운데. 예선님 안녕하세요. 다현이님 안녕하세요. 애니튜브님이 선물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분 원래 상 1등 안 했죠? 네. 네, 뭐 다시 보기로 볼게요. 네. 다들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니 너무 쉬운데. 수고 사기 송곳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다른 힌트 또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가 등짝? 등짝 밑이 어둡다. 네, 등잔 밑이 어둡다가 힌트고요. 초성은 시옷 기억입니다. 아, 이거 진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시옷 기억. 나도 모르겠는데. 아빠도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아빠도 궁금하니까. 아, 얘기하지 마. 시옷 기억. 엄마 알려줘. 휴기 상가. 답이 나온 것 같아. 답이 나온 것 같아. 지금 해나님이 아까 해나님이 1등 했던 사람인가? 아니 해나님이 석고 맞았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아니, 이걸 못 맞춘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어? 아 너무 잘 맞추셨어요. 이제 한 분이 딱 석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석고가 계속 주주주주 나오셨는데 네 해나님 해나 키어 키은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께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ulechechetv@gmail.com 저희 영상 설명에 이메일 주소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이메일 주소로 선물 받을 주소, 본명, 아이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 석고 방향제가 어느 정도 됐나요? 비가 나가. 과연 오늘 믿었어.
라이브 중에 볼 수 있을지. 과연 안 그러면 아니면 영상에서 볼지.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자, 좀 이따가 이거를 굳어가지고 빼는 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편집한 영상에서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다들 여기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학교 가기 싫어요. 네 학교 가기 싫지만은 다들 즐겁게 한번 놀아보세요. 빨리 5월 5일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